시사 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김호준입니다. 김문회 청와대 대변인이 BBC와 인터뷰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일개 대변인이 일국 대통령의 발언을 대통령 제가 없이 마음대로 고칠 수 있을까요? 제가 없이 고쳤다면 큰일이죠. 하지만 제가 받고 고쳤다면 더 큰일입니다. 제가를 안 받고 고쳤으면 콩가루 청와대가 되는 거고요. 제가를 받고 고쳤으면 콩가루 국가가 되는 거죠.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이 시대 시사 제대로 장악합니다.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호준 타임스 김호준입니다. 네, 오늘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코너 시사 장악 퀴즈. 김용규 씨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벽에 똥칠하고 자식한테 누구시더라 이런 어르신들을 보면 눈에서 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같은 증세건만 색깔론에 휘말려서 그 전직 대통령 묘파헤치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심지어 불을 지르는 이런 노인네들을 보면 눈에서 불이 나는 시사평론가 김용규입니다. 얄변. 예. 네. 예. 괜찮았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조금 더 길었으면 제지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곧 새로운 코너 하나를 네. 론칭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시사 장학 퀴즈만큼 자 롱런을 할 수 있느냐. 네. 저희가 이제 그 정봉주 전 의원을 예. 게스트로 모시고 그렇습니다. 곧 네. 프로그램을 론칭하려고 합니다. 네. 정봉주 의원과 예. 정봉주의 CSI인가? 제목은? PSI라는 설도 있고요. PSI. 네. 아. 하지만 제목이 무엇이 되든 간에 내용은 뒷담화할 것이다. 예. 그리고 그분은 어차피 감옥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 얘기나 막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앞서서 노인네들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 얼마 전에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한겨레 신문사 사옥에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어버이들이 오셨어요. 아, 예. 그 유명한 예. 최근 1년 어버이 연합. 예. 최근 1년 사이 가장 유명해지신 어버이들이. 예, 그렇습니다.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네. 카페 회원이 폭증하는 네. 그런 대이변을 연출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 회원이 폭증해요. 그렇습니다. 예. 가보면 전부 다 욕해. 네. 발단이 됐던 건 뭐냐면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어디서 자금을 모아서 그 시위를 하나 아리송하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거든요. 우리도 계속 얘기를 했죠. 네. 이상하다 네. 이렇게. 네. 근데 그 언론 보도에 사실 항의하는 거예요. 민주시민의 어떤 그런 정당한 권리긴 합니다만은 네. 뭐 예를 들면 이상한 데서 돈 받았다가 아니라 아리송하다, 아리송하다라는 그 보도를 갖고 말이죠. 네. 몰려와 가지고 사죄하라. 아리송하면 안 됩니까 그럼? 예. 마음대로 아리송도 못해? 예, 아리송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그것 때문에 우리 저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 어버이들이 몰려오셨는데 그 현장 저희가 포착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사는 1월 21일 대한민국 활동 자금에 대해서 아리송하다는 보도를 했기에 오늘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활동 자금을 2009년 11월 14일 날 9,457원짜리 이 통장을 갖고 9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1,300만 원이 들어오고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120, 100, 100, 100. 지금 얼마나? 이건 내가 낸 거. 지금요? 6,500만 원대입니다. 수표도 갖고 오셨어요. 한 장으로. 그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중에 확인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레기다! 기레기다! 사죄하라! 하여튼 뭐 통장 잘 봤습니다. 예. 예, 수표 추적하라고 또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는데 말이죠. 잘 알아들었습니다. 잘 보관하셨다가
3년 뒤에, 3년 뒤에 그때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버이연합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말이죠. 예. 사실은 연세가 대부분 이른이 넘으신 분들이고 네.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입니다. 네. 그분들은 통상 이제 집에서 용돈을 받으시는 분들 공산이 큽니다. 네. 이분들이 어떻게 천만 원씩 이렇게 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자금을 할 때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네. 박스에 들어있는 돈. 통장에 안 지켰는데 박스에 있는 돈. 네. 그런 걸 좀 아리송해 하는 거죠. 네. 네. 참 흥미로웠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날 사실은 한겨레 신문을 태우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는데 바람이 분다고 경찰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서 결국 쓰레기통에 넣는 퍼포먼스로 대체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약간 소심하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또 불을 좋아해요. 보니까 뭐 가스통도 가끔씩 들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애국가 대창 국기에 대한 경례 그리고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건널목에서 예, 네. 호국 영령 중에 김대중 노무현은 뺀다 이 말씀을 꼭 하신다고 이렇게 하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버이들 어안이 벙벙한 어버이들 함께했습니다. 오늘 오늘 세 분 나오셨어요. 네. 여기 세 분이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본인은 어떻게 이 세 명을 마지막으로 돌파하셨어요? 앞으로 저희가 두 명을 압축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사연을 보내셨길래? 제가 이제 갑자기 백수가 돼서 추운 겨울에 땅바닥에서 찍는다 불쌍할 것 같으면 이렇게 뽑아주세요. 400만 백수 시대의 네. N분의 1이군요. 네, 400만 시대입니다. 오늘은 복지방송이군요. 네, 자, 그럼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해서 같이 오신 겁니까? 이분은 전 직장 동료. 제가 신인후 직장인 밴드를 하는데 같이. 오, 직장인 밴드. 네. 직장인 밴드에서 뭘 하십니까? 저는 기타 치고, 일렉 기타. 아. 저도 일렉 기타 치고 있습니다. 근데 친다기보다는 배우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혹시 탬버린? 저는 구경. 네,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저 성산동에 사는 이씨입니다. 네. 신정동에서 온 김씨입니다. 반포동에서 온 김씨입니다. 세 분이 나와도 네. 여성이 두 분 이상이면 네. 바람직해요. 네, 그렇습니다. 흐뭇하고 퀴즈를 할 기분이 납니다. 네, 오늘 저 선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의리를 지키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핫탑. 예. 근데 우리 저 오신 분들이 핫탑을 얻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광고 효과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 사장님 나오셔서 네. 급 태도 돌변해서 네. 핫탑 겨드랑이에 넣어서 쓸 수도 있다. 따뜻하게 겨울에 예. 말씀드렸어요. 예. 예. 자, 핫탑 이것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뭐 잘 아시죠? 컵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예. 계속 그 온기가 유지가 되는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 예. 핫탑 감사하고 자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우리 앞에 등장한 지난주에 예. 참관만 하시고 예. 이 정도 재미라면 우리가 협찬을 할 수 있겠다라고 결정하신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 자 머니플랜 1년 이용권입니다. 머니플랜이 뭐냐 가계부를 대신 써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가계부를 일일이 쓰기가 참 귀찮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카드 긁는 족족 자동으로 가계부로 기록이 됩니다. 통장 그 출금 예. 입금하는 족족 그렇습니다. 네. 은행 거래 내역도 그렇고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이 이 룸사롱에 갔다 그럼 바로 이제 가계부로 이제 적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예, 그런 게다가 그게 복식부기로 복식부기로 예. 네. 게다가 또 은행 계좌 신용카드 보험 이런 자산과 부채를 별도로 또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유출 혹시 되는 거 아니냐 보안 프로그램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인회계사나 재무설계사들이 이게 중요해요.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가 쓴다는 거 아니야 이거 공인회계사하고 재무설계사 이런 전문가분들이 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 초보자들도 사실은 자동으로 착착착 해주기 때문에 네. 네. 누구나 1년 뭐 평상 쓰는 게 아니라 1년 이용권이라는 점을 예. 예. 알려드리고요. 자 네. 그리고 라피자의 은혜를 저희가 잊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라피자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선물 보내오셨어요. 순수 수제 피자. 예. 제가 한 마디만 딱 드리자면 네. 저 피자를 저희가 먹어봤지 않습니까? 네. 직접 그 사장님이 들고 오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먹어봤는데 예.
이 피자 같은 음식을 먹은 말이죠. 예. 먹을 땐 좋아요. 예. 근데 먹고 나서 부대끼죠. 왠지 부대끼면서 몸에 좋지는 않다 이게. 네. 혹은 뭐 몸에 살이 쫙쫙 올라온다. 라든가. 네. 약간 찝찝합니다. 먹을 때는 좋은데. 예. 네. 그런데 이 라피자는 그런 게 없어요. 몸이 싹 받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국산 치즈를 써서 그런지 똥이 나올 때도 아주 스무스하게. 예. 아, 그렇습니다. 이제 요 이용권을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피자, 라피자. 라피자. 라피자는 저 정봉주 의원 이제 수감될 때 사식으로 또 보내드리는 그런 계획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저 이번 주 예. 바로 설이 있습니다. 예. 설 연휴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설 연휴를 맞아서 저희가 설 음식을 준비했는데 수제만두 이런 거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냥 급하게 샀어요. 저희가 협찬들이 다 끊겼기 때문에 예. 싼 걸로 샀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향만두 요리쿡 네. 조리쿡 고향만두로 준비했습니다. 절대 고향만두가 협찬한 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슈퍼가 사왔어요. 예. 네. 그리고 해물 모듬 완자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쌀 떡국 예. 이것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거. 한우 사태. 한우 사태. 예. 물론 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우겠죠? 이 요즘 원산지 규정 어긴 곳이 700곳이라고 합니다. 잡힌 예. 곳만 700곳인 거죠? 잡힌 곳만 700곳. 네. 정부를 믿어라. 원산지 속이는 놈들 가만 안 두겠다라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하여튼 믿는 사람만 바보가 됐습니다. 예. 한우 사태 이건 확실할 겁니다. 이것을 선물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설에 뭐 하겠습니까? 예, 고스톱 대신에 윷놀이 기구. 선물이 너무 많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육형제가 만든 그 육형제. 육형제 바둑이 주식회사 육형제 바둑에서 만든 윷놀이 이것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상품이 참 푸짐하네요. 생각밖으로. 네. 예, 잘 맞춰주시고 잘 아시는 대로 남성분에게는 가장 후미진 제일 먼저 불러도 가장 품위진 기회를 저희가 네. 드립니다. 다른 분들이 정말 모른다. 또는 다른 분들이 선물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 네. 이럴 때 기회가 돌아갈 수 있어요. 더 이상 들고 가기 힘들다. 그럴 때 이제 기회를 드리는 거지. 네, 미리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네. 네. 알아도 네. 계세요. 네. 자, 이제 하여튼 저희가 선물 소개까지 다 끝났고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사고 쳤습니다. 금년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BBC 인터뷰 당시 발언을 금년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안 할 이유가 없다로 왜곡한 것입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어떤 이유로 발언을 변조했다고 해명했을까요? 1번 MB가 인터뷰할 당시 피곤해서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을까 봐. 2번 MB가 BBC 기자를 보고 BBK가 떠올라 헛소리하는 바람에. 3번 편리한 대로 말 바꾸는 게 MB 스타일이라서. 4번 사수 이동관 선배에게 이렇게 배워서. 5번 주어가 없는 문장이라 내 멋대로 해석해서. 자, 하나 둘 셋. 4번? 4번. 4번 사수 이동관 선배에게 이렇게 배워서. 아마 그게 사실이긴 할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정답은 자기 입으로 해명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그게 아마 사실이긴 할 텐데. 네. 3번. 편리한 대로 말 바꾸는 게 MB 스타일이라서. 이건 양심 선언이죠. 예,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아니. 1번. 정답입니다. 예. 4번 이내만 맞추면 선물 드리는 걸로. 네. 자, 어떤 선물? 핫탑. 예. 우리 핫탑. 예, 의리의 화신. 핫탑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네. 김은혜 대변인의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결혼할 것 같다. 라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김은혜 대변인이 어떤 식으로 고쳤느냐. 애인이 생기면 올해 안에 결혼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예. 여기서 이제 해명이 참 재밌죠. 피곤해서 예. MB가 피곤해서 대통령께서 피곤해서 예. 말이 잘못 나왔을까 봐 예. 이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네. 이명박 대통령 피곤하면 아무 말이나 막 한다.
또 두 번째로는 그래서 항상 윤색해 왔다 말을. 아. 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저는 예. 궁금한 게 이겁니다. 이 일개 대변인이 일국의 대통령의 한 말을 과연 대통령의 재가 없이 고쳤을까요? 아니면 재가를 바꾸고 고쳤을까요? 오케이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MB가 오케이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건데 예. 만약에 재가를 안 바꾸고 고쳤으면은 이게 이제 콩가루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재가를 바꾸고 했으면 그 나라가 콩가루죠. 그렇죠. 나라가 예. 콩가루가 되는 겁니다. 예.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우리 나라가 콩가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 상대가 예. 차라리 재가를 안 바꾸고 했었으면 좋았어요. 신문기자가 아니라 방송기자란 말이죠. 카메라에 예. 다 담았어요. 언젠가 다 들통날 건데 그걸 그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개망신을 버릇이 돼서 아. 그동안 하도 버릇이 돼가지고 네. 그 뭐 조작 왜곡 변조의 일상화가 아니라 거의 내면화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 진짜 이게 뭐 다들 통날 걸 나중에 또 하나 제가 또 이해 안 가는 건 말이죠. 예. 대통령이 그 외신과 인터뷰를 하면은 예. 우선 그 외교 라인 외교 수석하고 사실 사전 조율이 있고 뭐라고 말할 것이냐. 왜냐하면 대통령은 개인의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당연히. 예. 그리고 만약에 그게 그 통일과 북한과 관련되면 통일 쪽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홍보 수석이라든가 당연히 조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조율을 했을 텐데도 이런 말을 했다면 기억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머리 쪽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조율을 안 했다면 다시 한번 콩가루다. 이렇게 어느 쪽이든 좋아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얘기해놓고 나중에 오해다라면서 또 새로 그 측근이라든지 대변인이 해명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 한번 좀 제가 세 가지 정도 예를 찾아왔는데 숭례문 복구 십시일반으로 국민 성금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 오해다. 국민 성금은 절대 안 걷고 100% 정부 예산으로 한다. 국민들이 정성을 모으자 관심을 갖자 이런 취지였다. 이런 식으로 십시일반의 뜻을 모르는 거 아닐까요? 예. 자 그리고 내가 영어 몰입 교육을 영어 몰입 교육을 하면은 유학 갈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 몰입 교육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논란이 되니까 오해다. 영어 몰입 교육은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내가 행정도시를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15번 이상. 예. 근데 나중에는 오해다. 행정도시를 추진한다라는 말은 안 했다. 이명박표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측근에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도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아, 재밌네. 크게 임팩트는 죄송해요. 자, 다른 두 분도 하도 삭제를 해주시니까 그래요. 조금 네. 나았어요. 네. 제가 오늘 이 미술 처음 들었거든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국어 실력도 안 되고 우리말도 안 되는 국어하고 우리말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 하여튼 1번 문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진보적 시민단체의 행사를 방해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2008년 9월 원세훈 원장 취임과 함께 원훈을 바꿨습니다. 그 원훈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정력은 국력이다. 2번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3번 각하를 위해서라면 음지에서 지붕 뚫고 하이킥. 4번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5번 니들이 간첩을 알아? 네 하나 둘 셋. 어허. 가만 있어. 빠지만 하게. 2번. 틀렸습니다. 예. 4번. 4번. 야 오늘 백수가 다 쓸어가네. 예. 혹시 청와대에서 잘린 거 아니야? 자 그럼 선물. 선물. 네. 라피자. 라피자. 예. 더불어 머니플랜. 아 1년 이용권. 예. 가계부 바로 족족.
가계부에 적히든. 이게 근데 문제네요. 예. 백수가 되네. 통장에 매달 찍히는 돈이. 예. 마이너스. 예. 아, 머니플랜 여기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도 관리가 됩니다. 예, 마이너스. 아. 진실을 알린 시민들 이분들을 포함해서 다섯 개 단체가 조계사에서 이제 사랑의 라면 탑사기 이제 행사를 벌이면서 KBS 수신료거부 또 의료 민영화 반대 뭐 4대강 사업 추진 중단 이런 시국 행사도 이제 같이 가지려고 했었어요. 근데 국정원이 조계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아, 그 행사 하시면은 스님에게 누가 될 텐데 뭐 이렇게 이제 압박을 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근데 이 새로 만든 구호가 이제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문명의 헌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절너절해요. 사실 문장이 너절너절한데 근데 뭐 내용은 좋아요. 예. 뭐 자유와 진리를 향해서 이름 없이 헌신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내용은 좋은데 문장은 깔끔하지 않지만 네. 내용은 좋은데 이제 이게 문제죠. 뭐가 문제냐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광주에서 네. 삽질공항이라는 설치 미술을 설치했어요. 아, 그렇죠. 설치 미술. 예. 설치 미술이니까 당연히 뭐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정반대로 뭐 지금 그 소위 진보 진영을 뭐 조롱하는 그런 설치 미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삽질공항이라는 설치 미술을 다 설치하니까 국정은 너 치워라. 아니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문명의 헌신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자유와 진리입니까?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헌신이죠.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게 사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을 엄지서는 것인데 명박과 윤옥을 위한 무명의 헌신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 말이 되려면 국정원의 사고방식은 이명박 대통령의 체면이 곧 국가 안보다. 자유이며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없애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없애야 됩니다. 이거. 예. 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들어선 이후로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좀 많이 빚어지고 있어요. 명박원이에요, 이제. 예. 이 원세훈 정원은 없어졌고 명박원이. 예. 명박원. 예. 그 저기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부시장이었습니다. 그죠. 예. 네. 측근 중에 측근이죠.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국무총리와 함께 병역 면제자입니다. 병역 면제 어떤 내용의 면제냐? 신체 결함이 있어서 못 간 거면은 뭐 사실 다 같이 안타까워할 부분인데 1974년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에서 말이죠. 모든 부분에 걸쳐서 정상이 됐는데 2년 후에 군대에 가려다 보니까 갑자기 병역이 면제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국가정보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사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네. 그런 책임이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역대 그 국가정보원의 전신이 국가안전기획부고 그 또 전신이 중앙정보부지요. 네. 한 30명의 원세훈 원장 빼고 30명의 역대 원장들의 병역을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와, 쓸데없는 짓 하잖아요. 장군 출신 15명 네. 그리고 대령 2명 중령 1명 중령이 김종필. 그렇죠. 예, 그리고 첫 번째죠. 일대 예, 예. 중앙정보부장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소령이 한 명이었습니다. 이종찬. 네. 김대중 대통령 정부 들어 첫 그때 안기부장을 했었죠. 그리고 민간 출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병 출신이 되겠죠. 네. 뭐 사병도 있고 병들. 뭐 네. 대위 중위도 있고 뭐 이런데 이분들은 10명. 한마디로 해서 30명 다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31번째 정보기관장이 된 원세훈 원장 군대 안 갔습니다. 군대도 안 갔지만 예. 이 분야에서 일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서 뭘 예. 알아. 그러니까 삽질공화국이라고 하는 설치미술을 네. 설치미술을 왜 국정원이 가서 그걸 치우고 있죠. 아, 물론 병역 면제자가 국정원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장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국정원장이라면은 군사정권 시절에 국정원장 흉내 내지 말아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제 말 맞죠? 맞아요. 예. 또 선물 하나 주세요. 선물. 예. 어떻게? 한마디 해보시겠습니까? 원래 근데 사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자고 만드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거기도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 자유와 진리를 향해서 절대 무명의 헌신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앞으로 좀 해보자. 예. 그럼 그렇게 하던가. 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헌신만 하고 있냐 이거죠. 꿈을 크게 가져야죠. 긍정적이에요 사람. 딴지일보의 수준은 뭡니까?
총수 말에 절대 복종 안 합니다. 아, 잘 안 되나 봐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그저 할 말이 없는. 자, 우리. 아, 그. 한 사람의 대통령을 위해서 국가정보기관이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먹으면서 존재한다는 자체가 세금 내는 시민으로서 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굉장히 모범적인 답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이라도 하나 드릴까요? 예, 어휴, 괜찮은 발언이었기 때문에. 예, 좋은 발언이었어요. 네. 예. 그래, 아니, 우리가 줄 거예요. 아니, 문제를 맞춰야지 말이야, 사람이. 예? 싼 거, 떡볶이. 떡볶이. 자, 우리 쌀떡국을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개그를 선보였습니다.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세종시 문제로 단식하는 의원에게 저녁 식사 초청장을 보냈다. 2번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세종대왕이 되겠다. 허풍 뻥뻥. 3번 남북정상회담을 세종시에서 개최하자며 제안했다가 망신당했다. 4번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따르겠다며 충청도를 방문할 때 부인과 딸을 대동했다. 5번 대정부 질문 기간 난해한 질문이 나오자 전화 찬스 쓰겠다며 헛소리를 했다. 자, 하나 둘 셋. 3번. 3번. 1번. 1번. 오, 진짜? 오. 예. 네, 정말 정신없는 일입니다. 지금 20일이 넘었죠? 예, 20일 넘게 단식을 했던 민주당 양승조 의원한테 말이죠. 저녁 식사하러 오시라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한 보름 이상 했을 시점쯤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 이렇게 다른 정당에 있는 라이벌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단식하고 있는데 초청장을 보냈다. 식사. 그럼 사실 이거 일부러 매긴 걸로 보이거든요. 일부러. 그런데 이 정운찬 총리가 했다고 하면은 네. 바보짓 했구나. 네. 그냥 용서가 돼. 네. 네. 이미지 확립에 성공했어 이제. 네. 최단 시간 내 이런 이미지가 완전히 구축된 게 아닌가. 이제는 이제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네. 비웃음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측근들이 참 글쎄요 측근이 없거나. 측근이 총리를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그런데 또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뭐 하여튼 만나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참 납득이 안 갑니다. 뭐 다 예. 얘기해 놓고 네. 내려와서 오해였다. 이것도 저것도 하고 내려와서 네. 오해였다. 예. 네. 저하고 동명이인인 경향신문의 김용민 화백이 참 재밌는 그림을 한번 실었어요.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이동관 대변인이 가는 거예요. 어차피 말을 통해 걸러지니까 나하고 회담하는 게 낫다 이러면서 예. 옆에는 김은혜 대변인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아 이거 많이 웃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선물 뭐 하실랍니까? 핫탑이요. 예. 핫탑이 인기가, 핫탑이 인기가 많습니다. 네. 예. 핫탑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4번 문제입니다. 이필훈 안양시장이 하늘과 맞닿은 100층 이상의 시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필훈 시장처럼 한나라당 공천으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아닌 사람을 골라주세요. 1번 이효선 광명시장 2번 박장규 용산구청장 3번 이노근 노원구청장 4번 이대엽 성남시장 5번 김연풍 강북구청장. 자 이번에는 말이죠. 예. 문제가 어려우니까 남자한테. 남자한테. 예. 기회를 주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맞출 때까지. 예. 네. 정답 없음. 오! 오, 어떻게! 한 번에! 예. 아니, 이 출제 함정을 어떻게 한 거 아셨어요? 보니까, 일단은 저게, 저 지역구들이, 지난 지방선거 때,
그 대단한 감각이네요. 사무실이 네. 상당한 분인데 지금 이걸 다 모르고 있었군요. 네. 어 그러면은 네. 또 싼 거 없나요? 윷놀이, 육형제 윷놀이, 육형제 윷놀이. 네. 아 그리고 사실은 어, 우리가 선물이 많기 때문에 네. 어, 뭘 하나 더 고르십시오. 네. 사태라 있습니다. 어, 아 사태하고 네. 윷놀이, 육형제 윷놀이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분 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네. 머니플랜도 하나 드립니다. 머니플랜. 아, 어? 머니플랜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아, 이거 어려운 문제를 맞추셨어요. 어. 네. 자, 이분도 하나 머니플랜 드립니다. 머니플랜. 예. 머니플랜. 예, 네.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효선 광명시장을 항상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막말 연예인을 뭐 TV에서 뭐 말하자면은 축출해야 된다. 이러면서 김구라 씨를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도 어, 이런 정치인 축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자기들은 이 사람을 그 당에 품고 있으면서 어? 축출하지 않는가? 축출했어요. 축출당했습니다. 이효선 광명시장. 네. 이분이 그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모아봤습니다. 유명한 말들 많죠. 네, 그렇습니다. 어,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에, 분향소를 멋대로 철거했습니다. 막 항의를 하니까 자살한 사람을 무엇으로 추모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기본이고 어, 전라도 놈들은 하여간 이래서 욕을 먹는다 이런 말로 호남 인사를 비하한 일이 있었고 백주대낮에 여성 통장들 앞에서 활발한 성생활을 위하여 건배 뭐 이런 말도 했었고 어, 워싱턴 가서는 말이죠. 아 워싱턴에 내가 다녀왔는데 워싱턴 갔다 온 거군요. 예, 워싱턴 다녀와서 아 거기 말이야 그 깜둥이들이 이렇게 우글우글 거려가지고 아주 무섭더라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 노점 상인들은 어, 범죄 집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그 자리에 간다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네. 하긴 뭐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네. 하긴 뭐 대통령도 아는 판에 네,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네, 대통령도 아는 판에 말이죠. 예, 그리고 그 이 고 건물 짓는다고 하면서 안양시장이 네. 일단 말이 정말 웃깁니다. 네. 저탄소 녹색 건물. 내가 살다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봐요. 아무리 그래도 지은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을 썩으리 허물고 14년인가 밖에 안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썩으리 허물고 네. 거기다가 빌딩을 100층짜리를 짓는 게 도대체 저탄소 녹색 건물이라고 표현한다는 이 뭐랄 이 저렴한 어떤 저탄소 녹색 두뇌네. 네. 좋았어, 좋았어. 어, 저렴한 지성이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네.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서. 어. 지금 말씀드렸던 이효선 광명시장 그리고 이필훈 안양시장 모두 한나라당 공천 받아서 당선이 됐던 사람들이고요. 또 있습니다. 박장규 용산구청장 이 양반 같은 경우 세차 파문에 휘말렸죠. 7년 동안이나 구청장 부인이 모는 차량을 공무원이 와서 세차를 해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 양반은 또 용산 철거민들한테 말이죠. 생떼거리를 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하를 하는가 하면은 그 사고가 나고 나서는 떼잡이들이다.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했단 말이죠. 예. 한나라당 공천 받아서 당선이 된 분입니다. 거기는 모집 요강이 특별히 다뤄 있나요? 시험지에서 몇 점 이하만 뽑습니까? 약자를 미워해야만 공천을 받나 봅니다. 통과하기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약자는 아니지만 하여간 이 새끼 호랑이를 학대해서 논란이 된 이노근 노원구청장. 밤에는 뭐 동물원에 갖다 놓는다고 얘기해놓고 알고 봤더니 구청 지하주차장에다가 탑차 안에다 넣어놓고 날로 켜놓고 그런 식으로 호랑이를 학대했습니다. 예. 뭐 또 이대엽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 초호화판 그 이 청사를 지어가지고 논란이 됐죠.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막 자기도 화를 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또 말이 달라졌어요.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은 에너지를 절감해야 한다. 저탄소 녹색 대통령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을 또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김현풍 강북구청장 같은 경우에 부인이 갖고 있는 땅에 그 땅을 강북구의 공공인력을 동원해서 경작을 시켰다고 합니다. 예. 하여간 참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단체장. 예. 이번 6월 1일에 선거가 있다는 것들을 좀 국민들이 알고 계시겠죠. 예. 아니 알겠습니다. 뭐 이분들을 떨어뜨리라는 얘기란 거 아닙니다. 저는 예. 이분들이 좋으면 찍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이 말 잘못하면 제가 먼저 라피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마지막 문제도 선물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예. 몰아서다. 몰빵. 몰빵. 몰빵으로 가겠습니다. 함께 몰빵으로 가고. 예, 자 이번에는 모두가 다. 모두가 다. 모두가 다 공정하게.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선물 전부 다. 자 지금 남아 있는 선물이 뭐냐면은 애니플레는 다 이제 드렸고 라피자 하나 그리고 요리국 조리국 만두 그리고 해물 모듬 완자 이게 세 개네. 예, 예. 세 개. 요 세 개를 한 번에. 한 번에. 예. 예, 다 가져도 되고 받고 나서 나눠줘도 되고. 네. 자 가보죠. 5번 문제입니다. 얼마 전 한 학생이 왜 공약한 대로 등록금이 반값이 안 됐느냐라고 묻자 이명박 대통령이 싸면 좋겠지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때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이 급히 나서서 대통령 대신 답변했습니다. 뭐라고 하며 진화했을까요? 1번 어디 대통령 앞에서 찍찍대? 너 어린 쥐 맞지? 2번 너 뒷조사 당하고 싶구나? 내가 해주랴? 3번 등록금 반값이 아니라 가계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뜻이었다. 4번 등록금이 너무 싸면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 5번 우리나라만큼 등록금이 싼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 둘 셋! 4번! 4번? 4번? 예, 아닙니다. 항상 틀려요. 예. 첫 번에 맞힌 적이 없습니다. 3번.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예, 라피자, 해물 완자 그리고 만두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오랜만에 이분이 나왔어요. 이경숙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전 숙명여대 총장. 유명 오렌지. 오렌지라고 오렌지. 하지 말고 어린지라고 하자라고 얘기하셨던 네, 분이었어요. 네. 어린지. 예. 그분이 간만에 새로 나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이명박 대통령과 학생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학자금에 대한 칭송의 발언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대학생이 등록금 반값 공약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싸면 좋지 막 이러면서 말끝을 흐렸어요. 자 이때 그야말로 흑기사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거들었는데 이 등록금 반값 공약은 말이죠 이게 등록금 반이 아니라 가계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뭔데 대신 말을 하죠, 거기서? 자기가 대통령 공약인데. 지금 저, 거들었는데, 네. 대통령이 그때 피곤하셔가지고. 아. 예. 피곤하면 어디서나 나타나는 백기사. 예. 흑기사. 예. 근데 자신이 어떤 위치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툭 쳐나와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가 오가다가 등록금이 싸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 웃어줘야 돼. 이게 진짜 골 때리는 발언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골 때리는 발언.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그날 한번 찾아봤어요. 그 말을 듣고 등록금이 아예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빵원이에요. 아니 스웨덴은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생한테 2천만 원 준답니다. 공부하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북구에 그러면 교육이 질이 떨어지냐? 핀란드 세계 학력 평가 맨날 1등합니다. 네. 등록금이 없는데 1등이 어떻게 된 거야? 다 국가가 복지로 사실은 국가가 교육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돈을 내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독일 등록금이 한 몇십만 원 합니다. 천만 원 아니고요. 예. 몇십만 원 합니다. 몇십만 원. 프랑스도 한 20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네. 그 예를 들어보면은 예. 또 뭐야 등록금이 싸면은 교육의 질이 더 좋네요. 그러니까요. 제일 비싼 게 여기서 스페인 정도 되는데 네.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그 외에 뭐 체코라든가 또는 뭐 오스트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도 등록금 없어요. 네. 네. 이런 나라들이 다 교육의 질이 떨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모르면 무식한 거고 알고 그랬으면 거짓말인 거죠. 근데 사실도 이제는, 아니고 이제는 사람들이 쟁점화하지도 않아요. 워낙에 너무 전방위로 터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약간 또 피곤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정답을 시청자 퀴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드렸냐면은 민주당이 명망가를 이제 자꾸 영입하려고 하는데 네. 누가 들어왔으면 좋겠느냐. 연예인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보내달라 했는데 전남에 최근에 한 바보 같은지. 예, 그렇습니다. 네. 전남에 김군이 보내오셨습니다. 예. 이수만을 영입해야 한다. SM 기획의 사장이죠, 이분이. 네. 민주당이 이수만 씨를 영입하면은 소속사 가수들을 전당대회 선거 유세 민주당 찬양 앨범 발매 행사에 마음껏 활용이 가능하다. 예. 그러면 전국의 청소년들의 지지는 물론이고 투표권을 가진 전국의 군바리 형님들과 예비역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좋네요. 사실은 군바리와 예비역만 아닙니다. 소녀시대 같은 경우는 아주 40대 이상도 꽤 표를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 태연 양이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떨까. 수원이 그 원적지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소시에 소덕후거든요. 아니 저는 그 소녀시대의 그 멤버들이 예. 시장 나가도 이렇게 바보 같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건물 뭐 걔들이 왜 바보예요? 허물고 백승자를 지으면서 무슨 녹색 성장 바보 같은 소리 난 등록금이 있는데 싸지면은 예. 질이 떨어진다. 예, 이런 질 떨어지는 우리 소식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요? 우리 소시라니요. 소덕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이혁재 씨도 영입을 해야 된다. 한나라당과의 그 몸싸움이 많아질 테니까 또 많은 또 주변에 그 이제 말하자면은 좀 힘 좀 쓰는 분들을 보좌관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면은 그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예. 하여간 전남의 김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 전남의 김군에게 해드릴 수 있는 선물이 머니플랜 1년 이용권 예, 그리고 이제 라피자 그리고 예, 그게 좀 줘보세요. 이걸 외울 수가 없어서 예. 근데 이 전남에 사는데 말이죠. 여기 이제 논현동에 와야 되고 예. 김군인 거 보니까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가계부 그리고 이 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명화석 과학기업 참여가 더 들어요. 예. 선물 쓰려면 참여가 더 됩니다. 아이가 예. 예, 이런 선물을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예. 이번 주 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퀴즈입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서민인권보호위원회라는 개그 패러디를 선보여 화제입니다. 만약 한나라당에서 부자인권보호위원회라는 개그 패러디를 할 경우 박정호, 황현희, 최효종 씨의 역할은 한나라당 당원 중에 누가 맞는 게 어울릴까요? 아시죠? 남보원에 나오는 세 사람. 뭐 남성인권 보장위원회인가요? 보호위원회인가요? 하여튼 뭐 거기서 지금 나오는 박성호 씨, 또 황현희 씨, 최효종 씨 이 세 사람 역할을 만약에 부자인권 보장위원회로 바꿔가지고 이 세 사람을 한나라당 당원 이명박 대통령도 될 수 있겠고 박근혜 전 대표도 될 수 있고 정몽준 대표도 될 수 있겠고 이렇게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해서 셋으로 라인업을 좀 해주시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시는 곳 아시죠? cctv@hani.co.kr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요 서초동에 논현동에 와야만 먹을 수 있는 맛있자 그리고 이 예술의 전당 V 갤러리에서 3월 1일까지 진행되는 명화 속 과학 체험전 모나리자의 비밀을 찾아라 요 전시 그리고 또 이 머니플랜 1년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묶어서. 네.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하시고. 네. 가운데 계신 오늘의 주최자께서 네, 불쌍한 백수를 오버하셔서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꼭 듣고 싶었거든요, 한번. 방송이랑 똑같으신 것 같아서. 아닌가? 칭찬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원래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뉴스를 유심히 안 봤거든요. 그래서 열풍이 나가지고.
있고 어제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나가자.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신문 좀 찾아봤었어요. 봤는데 근데 확실히 보니까 예측 가능하겠더라고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봤던 이 사람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오늘 문제 보니까 뻔하구나 역시. 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네, 저탄소 녹색 프로그램. 네. 시사장학 기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역시 똑같습니다.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고 아 주소는 필요 없습니다. 연락처 이름 남겨주시고 cctv@hani.co.kr로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설 지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잘 보내십시오.